가평군 설악면 유명산의 설미제 미술관입니다. 말 그대로 첩첩산 중에 미술관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기자가 만난 사람들 이번 시간엔 자연한계 가득한 산 중에 미술관을 연 추경관장을 만나봤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설미제 미술관이 문을 연 지 13년이 됐죠. 이 미술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제가 2007년에 여기서 미술, 대안적 미술을 꿈꾸면서 이제 미술관을 열었어요. 그때는 이제 미술 교육 위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틀에 박힌 미술 예술 교육이 아니고 좀 더 자유롭고 자연 속에서 어떤 창의적인 이런 미술 대안학교를 생각하면서 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역사회에 이제 그 미술 교육 프로젝트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3년, 5년이 됐죠. 2013년에 정식으로 미술관 인가를 받고 이제 여러 가지 본격적인 미술관 운영을 하게 됐죠. 설악면은 농촌이라기보다 이제 산촌마을에 가까운데 어떻게 이곳에 미술관을 여실 생각을 하신 건지. 네, 제가 그 서울에서 이제 작업실을 접고 어디 공기 좋고 뭐 좋은데 이제 작업실을 옮기려고 양평 뭐 이렇게 가평 이렇게 터를 보다가 우연히 이제 여기를 오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 작업실을 짓고 작업을 시작한 게 벌써 23년이 됐거든요. 그게 오늘날의 미술관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는 제가 작업실로 왔지만 여기서 이제 많은 생활을 하고 많은 지역과 교류하고 뭐 또 농촌에 대한 애정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작가는 원래 좀 개인주의예요. 나만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나도 뭔가 주변에 보탬이 돼야 되고 뭔가 지역사회에 기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조그만 생각에서 이제 미술관을 정식으로 이제 등록하게 됐어요. 시골 마을에서 미술관이라고 하면 뭐 주민분들이 다가오기도 좀 어렵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주민분들에게 좀 이 미술관이 또 뭐 어떤 사랑방 역할을 좀 했으면 한다라는 이런 생각도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뭐 그러면서 발생했던 에피소드나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네,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희들이 모든 프로젝트와 준비를 해서 이렇게 초청을 해도 주민들이 오는 걸 굉장히 꺼려워하고 뭐 미술관이 뭐 문턱이 높다는 말이 있듯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들이 그 미술교육 토요문화학교를 한 5년간 계속 실행하면서 전 아이들이 무료로 수업을 시행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년 이제 학부모들, 학생들이 같이 와서 수업을 하는데 그걸 몇 년 하다 보니까 그때야 비로소 아 미술관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미술 교육도 하고 많은 사람이 가서 거기서 쉴 수도 있고 좋은 작품도 볼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어린이와 학부형부터 이제 알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주민들이 이제 쉽게 미술관 뭐 행사가 있다고 그러면은 쉽게 이제 올 수도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농업과 관계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막 농업인들도 농업이 어떻게 예술이 되지 뭐 이러면서 이제 호기심에서 왔다가 작가들하고 교류하고 작가가 모든 작품을 전 과정을 공개했어요 하는 거를 그 이제 농업인들이 같이 얘기도 하면서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 호미를 가지고 뭐 어떤 작품을 만든다 이러면서 하는 과정을 보고 농부들도 굉장히 그 흐뭇해하고 막 만족해하고 아 자기들도 뭐 좀 뭐 훈수를 뜬다 그러는 아 이건 이렇다 뭐 이렇게도 하고 작가는 또 알면서도 아 그러세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작가하고 주민들하고 교류하면서 작품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과정들이 오늘날 이제 이게 미술관이 뭐라 그러나 이제 주민들에게 이제 이렇게 쉽게 사랑방 역할을 하게 된 이제 동기가 아닌가 싶어요. 농업대학? 예, 네. 네, 여기도 다니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우연히 가평군에서 경영하는 농업대학을 다녔어요. 네. 제가 농업대학을 다니면서 너무나 놀란 게 제가 최근에 한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 올해 농업대학 다닌 거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감동했어요. 그러니까 농업, 시골이, 농촌이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고 농촌이 있어야지만 도시가 존재하고 도시가 있어야지만 농촌이 존재하는 서로 어떤 상부상조의 관계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농산물, 좋은 농산물을 해야지만 앞으로의 어떤 새로운 먹거리, 우리 인간이 정말 행복하고 안심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그러니까 저는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살아서 농업이 뭔지 농촌이 뭔지를 전혀 모르다가 농업대학을 다니면서 많은 걸 느끼고 깨달고, 아 이거야말로 정말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오직하면 제가 농중예 예중농, 농업이 바로 예술이고 예술이 바로 농업이다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신천지 아트팜 프로젝트가 탄생된 거 있죠. 농업과 예술을 접목한 이제 프로젝트가. 좀 더 자세하게 신천지 아트팜 프로젝트 그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주변 작가들하고 모여서 쭉 이제 담론을 하다가, 야 내가 농업대학을 다니는데 이렇게 좋은데 우리가 뭔가 이 주민들하고 다가갈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같이 좀 호흡할 수 있고 교류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내가 농업대학을 다녀보니까 이렇던데 이건 어떠냐 그랬더니, 이제 같은 작가들이 이제 뭐 저녁에 한 잔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럼 우리 농업에 관계되는 걸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시작이 돼서 이제 3년 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농업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첫해는 우리가 이제 이론적인 것만 왕성하게 막 이제 프로젝트만 멋있게 꾸며가지고 시작은 했는데, 실제 주민들, 농업인들, 여기는 주민이 거의 농업인이에요. 농업인들하고 서로 이렇게 합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래 때는. 그래서 이해째는 좀 더 주민과 농업인과 같이 좀 해야지 그러면서 이해 때는 조금 뭐가 했는데, 결정적으로 올해는 이제 지역주민자치위원장님이 옛날에 면장하셨어요. 이제 그분이 좀 주동이 돼갖고 많은 분들이 오시고 같이 이제 더 활발하게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는데, 올해는 전 작가들이 그 제작 과정을 다 오픈시키고 주민들도 매일 와가지고 같이 도움도 주고 또 그거를 같이 봄으로 해서 이제 주민이 스스로 예술에 대한 향유도 되고, 아 예술품이 이렇게 탄생되는구나 하는 것도 이제 알게 되고, 또 작가는 작가대로 농업인이 직접 여기서 어시스트 하고 얘기하면서 하니까 좀 더 역시 작품 관객이 있어야 되거든요. 만드는 그 과정부터 이제 관객처럼 이렇게 주민이 와닿아서, 만들 때도 굉장히 힘들지만 또 신나잖아. 옆에서 관객이 다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더 진지한 작품을 하게 되고, 어쨌든 관객과 저기 작가와 이렇게 정말 합의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나름대로 뭐 아주 좀 성공적으로 신천지 아트팜이 진행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내년에도 아마 하기는 계속 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이제 좀 더 진보된 방향을 이제 또 연구해서 나가야지 그러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주제가 예술 농업을 입다였던 것 같은데, 그 탄생된 배경이랄까요? 그건 어떻게? 또 쉬우면서도 좀 어려운 그 제목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 작가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자연에서 뭔가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작업하고, 그러니까 농업과 사실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같이 공존하는데 그거를 평상시에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농업은 농업, 작가는 뭐 내 작품 그랬는데, 함께 함으로 해서 그걸 접목해서 함으로 해서 좀 더 예술 작품의 어떤 깊이감도 갖게 되고, 그래서 예술가로서는 이 농업을 다시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거 굉장히 그 작가가 작품이 성숙하는데 좋은 동기가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농업과 예술을 접목하는데 지금 신천지 아트팜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거와 별개로 이제 관장께서도 실제 작가로서 작품 활동을 하시고 계실 텐데, 요즘 뭐 최근 작품이라든가 뭐 추세는 어떠신가요? 여기 신천지에 들어온 지 23년째 올해 거의 한 20년간은 이 도시 생활만 하다가 이 산속에 들어와가지고 이 자연에 매료돼가지고 자연의, 대자연의 기운 중에서 바람에 대한 걸 생각하고 그거에 관계되는 작업을 20년간 쭉 해왔어요. 그러다가 재작년에 2016년도에 이제 전시를 마치고 그 20년간 했던 도록을 만들고는 이제는 좀 다른 방향을 이제 틀기 시작했는데,
스스로 이제 한 문제를 너무 한 20년간 하니까 저도 조금 식상하고 또 작가로서 어떤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택한 것이 이제 처음에는 한지 작업을 하다가 결국은 불을 택하게 됐는데 우리가 이 우주를 이루고 모든 물질을 이루는 거는 지수화풍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올해 이번에 작업은 불로서 하는 작업인데 저는 이 불 작업을 시작하면서 정말 한이고 놀랐어요. 아 정말 작업이 이렇구나. 이거는 제가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가 나오니까요. 우리가 이게 뭐 생각했던 것만 그대로 그리는 것이 예술이 아니거든요. 이 예술은 그 작가의 어떤 내면 세계, 자기도 모르는 어떤 그 무의식과 어떤 연민의 세계 이런 것들이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불을 작업하면서 바로 나타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막 그 한이와 그 신기함 뭐 이런 것에 매료돼 가지고 정말 밤잠을 안 자고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옆에서 말만 들어도 이 전시회가 기대될 것 같은데 혹시 전시회 계획 뭐 앞으로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8, 9월에 설미제 미술관에서 개인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9월, 10월 부산의 동아대학 미술관은 석당 미술관에서 또 기획 초대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작품이 3년 만에 다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부터 많은 곳에 가서 전시를 하면서 이 바뀐 작품을 알려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어떤 작가가 성장하는 모습도 또 보여야 하고 이제 작가의 임무예요. 그리고 작가가 나이가 들어서 작업을 바꾼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3년을 걸쳐서 연극 곁에 그만한 이만한 결실이 나왔다는 게 그래도 작가로서의 그를 관객들한테 알려야 되고 해서 앞으로는 전시가 좀 저 개인전이 많이 진행될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됐는데요. 여기 설미제 미술관이 이쪽 지역과 가평군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으면 하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이 산골의 자그마한 미술관에 우선은 그 아이들의 미술 교육에 여기가 어떤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하고 늘 그 아이들 미술 교육에 신경을 썼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미술 교육에 좀 더 특별한 프로젝트를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작가와 지역 주민과의 어떤 호흡, 미술관과의 어떤 주민과의 어떤 그 쉽게 다가와서 누구든지 여기 와서 이제 쉽게 예술을 향유하고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비춰지기를 바라고요. 네. 전시회 준비 잘 하시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